밑에 갑바 깔고 들깨 거름망 다시 위에다 깔고 그 위에다 들깨 올려서 도리깨로 털고 있습니다. 도리깨로 잘 털려요. 아주 지금 비 오고 나서 이틀 말렸더니 바짝 말랐어요. 와, 들깨 향도 너무 좋습니다.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밭에서는 전부 다 오늘 들깨를 다들 털고 계십니다. 오늘 들깨 터는 날이에요, 시골에. 지난번에 와서 들깨를 한번 뒤집어서 지금 보니까 잘 말랐어요. 열심히 털어보겠습니다. 골프 치는 것보다 들깨 치는 게 더 재밌다 그러십니다. 너무 좋아요. 들깨향이 아주 진동을 합니다. 들깨를 한번 터시고 갑바 밑에다가 이렇게 턴 들깨를 쭉 넣어놓으시면 갑바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를 막아줍니다. 예,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러면 갑바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? 이렇게 올라오면서 들깨를 털 때 나가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. 더 쉽게 털 수 있습니다. 저렇게 햇볕이 쨍쨍 나고 있습니다. 아, 덥습니다. 낮에는 더워요. 오늘은 가을 하늘이죠? 파랗습니다. 들깨 떨어지는 소리 들리시나요? 추르륵. 다 털었습니다, 들깨. 한 2시간 반, 3시간 정도 털은 것 같습니다. 들깨 이 거름망을 걷어서 그러면 1차 선별이 되거든요. 찌꺼기들하고 필요 없는 것들 걷어보겠습니다. 이제 들깨 거름망을 들깨가 밑에 이렇게 일단 들깨만 빠져서 저걸 다시 이제 또 선별을 해야 되겠죠? 요거를 이제 흔들을 거예요. 대고서 요거를 이제 좌우로 흔들으면 남아있던 들깨 알들이 이제 빠질 거예요. 이제 들깨만 남아요. 여기도 물론 많지만 요것도 다시 또 선별을 해야 되겠죠? 많이 나온 건가요? 어떤 건가요? 다 했습니다, 오늘. 요, 쭉정이, 껍데기. 쭉정이, 껍데기 엄청 잘 나와요. 날려서, 이제, 그 선풍기로, 쭉정이들, 요런 것들 날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쭉 하고 날아와. 다 날아가요. 어우, 잘 날아와.